자, 그 바로 밑에 있잖아. 육자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3대 아성지급을 초월한다. 뛰어넘는다.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3대 아성지급 동안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자력성이 해야 있잖아. 극락 뭐 육도 윤회를 벗어날까 말까 하는데, 부처가 될까 말까 하는데, 남아미타불 염불을 한번 해가지고 한 생에 있잖아요. 이번 생에 바로 극락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이 많은 성근이고 무엇이 적은 성근인가에 관해서 이해가 다르면 수행도 다르게 되고 심리 상태 역시 다르게 됩니다. 만약 단지 글자만 보고 대강 뜻을 갖다가 짐작하는 정도로 이해하여 염불은 단지 한 가지 수행일 뿐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적은 성근이고 여기에다 기타 각가지 수행을 보탠다면 이것을 갖다가 많은 성근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보통은 그렇습니다. 불설남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가이 소성근 복덕 인연 덕생피고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 왕생할 수 없다 하니까 야 남아미타불 염불에가 무슨 근기가 있어 그것만 해가지고 극락 갈 수 있을까? 남아미타불 염불은 기본이고 있잖아요. 복도 좀 많이 쌓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엉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깝다면요. 생각한다면,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대부분의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염불 이것만 해가 내가 극락 못 갈 건데,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야, 그렇지. 그죠? 그러면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 안심을 줘야 될 게인데, 안심 법문이 아니고 있잖아요. 불안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법문을 닦아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해야 합니까?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많은 성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우리가 염불 하면서도 이런 걱정을 좀 할 겁니다. 그죠? 만약 우리가 육자 명호 속에는 이미 모든 성근 공덕을 갖다 총괄하고 있기에 남아미타불 명호를 갖다 칭념하기만 하면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바로 많은 성근과 큰 성근 위 없는 성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안정이 될 것이고 안심하고 염불할 수 있을 것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나이도 많고 독경할 줄도 모르고 다란이를 외울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법문을 배울 줄도 모르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왕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관계 없이 있잖아.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막, 그거 하나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나이에 있잖아. 아이고, 내 염불 말고 다른 또 수행도 다른 공부도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책에 돼 있지. 야, 그렇지. 이런 걸 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런 겁니다. 그지? 아. 당신은 딱 좋습니다. 그 줄 닦고 있어. 다른 것을 할 줄 모를수록 있잖아. 때마침 전수 염불을 해서 아미타부처님이 본원에 보합한다면 이것이 바로 많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이 되므로 이것으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 다른 건 할 줄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것도 하다고 그것도 옛날 그 수행한 거 그것도 또 있잖아. 정신이 갑니다. 그지? 맹탕이 있잖아. 백지 상태가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맞습니다. 우리는 머리 뭐 좋지도 않은 머리 이 머리 저 머리 굴려가지고 있잖아. 이 고생합니다. 그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게 되겠지요.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인광대사님은 중국 정토종의 제13대 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하신 스님입니다. 인광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삼아성지급 동안 복과 지혜를 갖다 닦을 필요가 없이 우리 중생이 있잖아요. 발심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 3대 아성지급, 삼아성지급을 갖다 닦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전열이고 닦겠습니까? 지금 만나 우리가 공부한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 다음 생에 있잖아요. 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데 언제 그래 공부를 하겠어요? 그럼 뭐 태어나가지고 또 발심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정령치 보살 되기도 힘든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야, 이런. 오로지 육자를 의지하여, 남아미타불 염불에 의지하여 육도를 벗어난다. 이래놨다. 그죠? 야, 이거는 뭐, 한번 아무리 급해도 있잖아. 한번 적고 한번 가입시다. 야, 이 인광대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인광대사님 있잖아요. 중국 정토종에 13대 조사를 했잖아요.
인광대사님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쉬운 게 있잖아요.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 가는 거라고 그 얘기 들으셨지? 그걸 갖다가 인광대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불용삼지 있잖아. 수복해다. 불용. 삼지대. 지, 그죠? 수복해. 닦을 숫자 있잖아. 수. 수복해. 그 다음에 있잖아요. 단빙, 아, 단빙 육자. 다만 단자잖아. 우리가 빙 있잖아. 빙은 우리 빙자하닥 할 때 있잖아. 아, 아이고, 이거. 단빙 육자. 육자는 남아미타불입니다.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 있잖아. 건출, 출근, 출근권이다. 그죠? 출 벗어난다. 근권은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를 갖다 벗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권. 따곤자지, 그죠? 아이고, 우리 오랜만에 교수님, 한문 교수님 나오시니까 한문이도 안 된다. 가득으로 모른다. 3대 아성지급을 갖다가 닦아서 복과 지혜를 갖다가 3대 아성지급 동안 복과 지혜를 갖다 닦을 필요 없이 3대 아성지급 동안 닦아야 우리가 복과 지혜를 닦아야 우리가 있잖아 부처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화세계 육도 윤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3대 아성지급 동안 복과 지혜를 닦을 필요 없이 다만 단자입니까? 다만 육자 명호에 기대어가지고 기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이제 근본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난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정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 안 하고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3대 아성지급 동안 복과 지혜를 닦아야 돼. 그런데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 있잖아요. 바로 있잖아요. 근본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 있잖아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행하려면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하는데 자력 수행에 따르면 우리가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 안 하고 타력 수행 남아미타불 연불 안 하고 자력 수행하면 우리 참선 같은 이런 거 하면 있잖아요. 3대 아성지업을 갖다가 거쳐야 하므로 이른바 3아성지급 동안 복과 지혜를 닦고 100급 동안 상호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제? 아득히 긴 시간을 거쳐서 복과 지혜를 닦아야만 비로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느 전열에 가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절에 나와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디 가 있을지 뭐 교회 가서 가 있을지 아니면 뭐 아예 이제는 무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지? 아이고, 참네. 자, 그러나 정토 법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남아미타불 연불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삼아성지급 동안 복과 지혜를 닦으면서 많은 성관과 많은 복덕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그 줄 닦아야 됩니다. 오로지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에 의지만 하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남아미타불 육자명호에 의지하기만 하면 3개 육도 있잖아요. 육도 있잖아요. 사바세계를 갖다가 벗어나서 극락에 간다. 갈 수 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육자명호는 삼아성지급어였나 복과 지혜를 초월하는 큰 성근이자 큰 복덕인 것입니다. 대단한 내용이지 그제? 이야 참네. 오늘 너무 좋았지? 괜찮습니까? 예, 다음 또 시간에는 억수로 좀 일심불란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심불란. 일심불란 어렵게 해석하는데 이 책 한 잘 돼 있어요. 다음 시간 좀 기대하시고, 예, 다음 시간에도 공부합니다. 예. 그럼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